안녕하세요. 톡투민 코리아는 최경은, 안효진, 진석진입니다. This is our ramen giveaway contest part 2. 언니, 라면 네. 좋아하세요? 라면 정말 좋아해요. 먹고 싶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석진 씨도 좋아해요? 사실 저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요? 네. 에, 거짓말. 아니요, 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진짜요? 네. 석진 씨 어제 이거 다 먹었잖아요, 큰 거. 큰 거 하나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석진 씨 거 뺏어 먹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라면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네. 석진 씨는 요리 네. 되게 잘하잖아요. 네. 혹시 라면을 먹을 때도 네. 특별하게 먹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 네, 저만의 라면 레시피가 있어요. 오, 알려주세요. 안 돼요, 비밀이에요. 왜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라면을 잘 먹게 되잖아요. 언니, 언니가 갖고 있는 특별한 레시피 있어요? 저는 원래 그냥 라면의 맛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라면에다가 계란만 넣어요. 계란만 넣어서 그렇게만 먹어요.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파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정말 많은 걸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라면만 먹던가 아니면 라면에 계란 넣어서 그런 맛만 좋아해요. 효진 씨는요? 저도 저는 계란 넣는 것도 안 좋아해요. 아니 그냥 정말 라면 고유의 그 맛. 아, 효진 씨 뭐? 네, 답답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뭔데요? 사실 라면에 계란 넣고 파 넣고 양파 넣는 건 너무 기본적인 레시피예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콩나물 아시죠? 네. 콩나물과 상추. 상추는 이상할 것 같은데? 상추 넣으면 안 되고요. 깻잎. 깻잎. 깻잎은 얇게 썰어서 같이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콩나물은 맛있을 것 같아요. 저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에 라면 면을 넣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런 저는 제 친구 중에는 라면에 치즈 넣는 사람들 봤거든요. 그런 특이한 네. 레시피로 라면 먹어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중에서는? 저 있잖아요, 깻잎, 콩나물. 네, 그러면 석진 씨가 말한 대로 네. 한번 해보긴 할게요. 근데 네. 별로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죠, 효진 씨? 그러면 저의 레시피 말고 네. 티티믹 청취자분들은 어떤 레시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번 콘테스트는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라면 레시피를 만들어주세요. 특이하게 그렇지만 맛있게 네, 맛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 많은 라면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먹어볼 거예요. 네. 꼭 맛있어야 돼요. 꼭! 꼭 특이하고 맛있고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레시피를 저희한테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talktomeinkorean.com/shows/라면2 여기에 오셔서 코멘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맛있는 레시피 보내주세요. 네. 특이하고 특별하고 맛있는 레시피. 네. 그러면 이 라면 다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